안녕하세요, 코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집은 그리스 이글 에비에이션의 언더 더 스킨 시리즈 다섯 번째 디테일 사진 자료집인 F-16 파이팅 팰콘 바이퍼 언더 더 스킨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2018년 11월에 발매했고 영어판이고 풀 칼라 사진이 수록되었고 총 144페이지 분량입니다. 소프트 커버로 제본 되어 있습니다. 몇년 전에 F-16 파이팅 팰콘 바이퍼 언더 더 스킨 자료집을 발매했는데요. 올해 발매한 스페셜 에디션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자료집은 아니고 기존 자료집 내용에 새로운 사진을 대폭 추가해서 발매한 중보 개정판 Revised and Expanded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F-16 Advanced라든지 이런 타이틀로 변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스페셜 에디션 문구를 사용했네요. 출판사 설명으로는 75% 이상 새로운 사진으로 추가 교체되었고 무려 44페이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집을 구입한 이유는 F-16 블럭 60, F-16 EF형을 말하는 거죠. 이 F-16 EF형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사진들인지 궁금해서 구입했습니다. 구입은 홍콩의 하비이지에서 구입했고 구입 가격은 288 홍콩 달러입니다. 자, 그럼 자료집을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보면, 네, 목차를 보면 앞부분에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 중인 F-16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기체 각부 디테일 사진에 이어서 메인터넌스 기체를 정비 중인 모습을 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장 관련 사진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넘겨보면 이렇게 그리스 공군 기체서부터 쭉쭉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기체, 바락이죠. 바락 기체도 나오고 뒤쪽으로도 또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폴란드도 F-1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다렸던 아랍에미레이트의 F-16 EF형 사진인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셋, 네 페이지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으로 쭉 가보면 뭐 싱가포르, 칠레,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공군 F-16은 단한 컷으로 되어 있고요. 모로코, 오만,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국 기체 소개까지는 좋았는데 기대했던 블럭 60 관련된 내용은 이 앞부분에 소개된 4페이지가 전부이고요. 총 33페이지, 총 33페이지 분량을 허비했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앞서 일반판보다 44페이지가 늘어나서 이 스페셜 에디션은 총 144페이지 분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각국 기체 소개 허비한 33페이지를 빼면 총 111페이지가 되고요. 일반판도 그리스 공군 F-16 초반 도입부 속에 2페이지를 사용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일반판보다는 총 9페이지가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디테일 사진으로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그리스 공군 F-16 디테일 사진 자료입니다. 판형이 바뀌면서 사진 편집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메인 사진, 이렇게 메인 사진 주위에 기체 디테일 사진들을 이렇게 잘
배치했고, 그 다음에 전보다는 사진 설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설명만 되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건 포트, 건 머즐, 건 쿨링 벤트 이런 설명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점이 좋네요. 네. 그리고 뒤쪽을 넘어가면, 네, 그리스 공군의 블럭 52M과 52 플러스 단자형 조종석입니다. 네, 이 사진은 복자형, 복장의 후방석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네, F-16에 탑재된 에이스2 이젝션 시트입니다. F-16 동체 상부에 장착된 도서 컨포멀 페어링하고 컨포멀 탱크 디테일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장착된 엔진에 따른 에어 인테이크 형상입니다. 위쪽은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탑재했을 때의 에어 인테이크 형상이고, 아래쪽은 프레덱 휘트니 엔진을 장착했을 때의 에어 인테이크 형상입니다. 네, 서로 다르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메인 랜딩 기어 수납부 모습입니다. 기체 앞에서 뒤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네, F-16 동체 상부 중앙입니다. 네, 이쪽 사진은 블록 30과 40인데요. 보강판이 추가된 모습이 보입니다. 네, 동체 후부 모습입니다. 벤트럴 핀, 체프 플레어, 디스펜서, 그 다음에 에어브레이크 디테일입니다. 왼쪽은 네, 프레넨 휘트니 F100 PW 229 엔진이고요. 오른쪽은 네, 제너럴 일렉트릭 F110 GE129 엔진. 이 자료집에 메인터넌스 사진이 정말 꽤 들어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기체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에비오닉스 네, 사진들입니다. 네, 뒤쪽으로는 네, 앞서 보여드렸던 정비 중인 네, 프레임 휘트니 엔진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정비 중인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무장 디테일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은 네, 스나이퍼 포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라이트닝 포드입니다. 일반판에는 없는 네, 사진들입니다. 뒤쪽엔 또 정찰 포드도 있고요. 공대공 무장 중에서 네, M2000 IR/IST 네, 무장입니다. 공대지 무장 중에서는 일반판에 없는 사진인 GBU 네, 50입니다. 네, 이렇게 Eagle Aviation의 F-16 스페셜 에디션 자료집을 살펴봤습니다. 저처럼 F-16 EF형을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아주 실망한 자료집이 되겠고요. Eagle Aviation이 F-16 일반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판과 증보 개정판, 네, 일반판과 증보 개정판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일반판보다는 네, 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는 9페이지가 늘어났지만 사진 편집이 전보다는 좋고 사진 설명이 추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장 사진도 조금이나마 추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이상 쿠거였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